동네에서 처음 보는 공원을 보고 의아해하는 아이들. 조용하고 좋다면서 아직 셋이니까 여기서 놀자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네를 타는 짱구와 맹구. 그때 훈이 옆에 갑자기 나타나서 역시 그네가 제일이라고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양그네라고 합니다. 한편 유리는 짱구와 맹구에게 그네 타지 말고 같이 놀자고 제안하는데 짱구와 맹구가 그네에서 내리자 훈이에게 그네를 타라고 하는 아이. 훈이가 그네를 타자 유리는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네는 그 순간 표정이 굳어버리죠.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네를 타라고 강요하고 유리에겐 그네 타는 걸 방해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네를 억지로 계속 타는 아이들은 점점 지치는데요. 철수는 그네 타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지만 아이가 갑자기 울먹이자 훈이는 미안하다며 그네를 계속 탄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네에 집착하는 태도에 점점 이상함을 느끼는 철수. 화가 난 유리는 이제 그만 집에 간다고 하고 철수도 학원 때문에 그만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유리는 공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당황한 듯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도 곧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죠. 남은 아이들도 이제 슬슬 집에 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 아이들에게 다가온 여자아이는 아직 셋이니까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왔을 때도 셋이었으니 전혀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였죠. 그리곤 계속 그네 타고 놀자는 이야기만 반복하더니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이들을 계속 쫓아오면서 시키는 대로 그네나 타라는 귀신. 그때 짱구가 타던 그네가 부서지는데 그 순간 귀신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자 공원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폐허같이 변하며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그네를 집요하게 타라고 하던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